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라스장입니다. 거의 5일 만에 찾아뵙나요? 제가 요즘 너무 회사 일이 많아서 자주 못 찍게 됐는데요. 수능도 지나고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 일주일 사이가. 자, 편지들이 왔어요. 오토캠핑장에 있는 거 빼고는 읽어볼 텐데요. 엄마가 보낸 편지가 있네요. 읽어볼게요. 유리에게 첫눈이 온 날 신난다고 뛰다가 엉덩방아를 찧었지. 울지도 않는 넌 강한 아이였단다. 조심해서 다니렴 엄마가. 라고 보냈네요. 자, 그리고 건태가 보냈어요. 맞아요. 건태가 이사간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가라고 보내줬습니다. 노력가 유리에게 벌써 마을을 떠나는 날이 왔다. 난 말야 이삿짐을 전부 내 손으로 옮겼다고. 어찌나 운동이 되었는지 짜릿한 근육통이 생겼어. 너도 열심히 해라. 다음에 검사할 거야. 건태가. 건태는 제가 많이 못 봐서 좀 아쉽긴 했는데 잘 가라고 해주고 싶었네요. 그럼 다른 에피소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 산리오 카드를 샀잖아요. 일본에서 구매대행으로 샀는데 이렇게 카드 파일함에 넣어서 보내주셨어요. 너무 어두우니까 조명을 잠깐 켤게요.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여기에 키티 콜라보 제품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 친구를 소환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럼 제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깨비를 소환! 자, NFC 리더기를 켜줄게요. 자, 인식이 됐습니다. 내 몸무게 사과 200개 정도? 꺄하하! 라고 하는 친구네요. 릴라 친구네요. 고릴라라서 릴라인가봐요. 자, 어떤 소원이냐면 놀러와야지. 자, 저는 지금 8개밖에 없네요. 5개가 주어졌으니 13개가 됐네요. 자, 캠핑장으로 가봅시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산리오 캐릭터가 있는 게 보이시나요? 바로 키티차를 불러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릴라의 차에 왔어요. 자, 자세히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보시면은 키티 옷도 있고 키티 뭐 침대 서랍장 또 이거 뭐죠? 식탁 의자 이렇게 있네요. 한번 릴라한테 말을 걸어볼게요. 아이돌 천성이래요. 귀엽네요. 자, 릴라의 성격을 살펴봅시다. 릴라, 자타가 공인하는 열렬한 키티팬. 상체가 넓어서 셔츠에 그려진 키티가 쭉 늘어나지만 그 정도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역시 멋있네요. 자, 한번 가구를 주문을 해볼까요? 이렇게 헬로키티 벽지 바닥 모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물품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헬로키티 벽지, 바닥, 모자, 서랍장, 시계, 신발, 너무 귀여워요. 옷, 원피스, 의자, 침대, 테이블, 화분,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야 돼요, 진짜. 저는 옷이 탐나네요. 신발하고 헬로키티 옷하고 원피스가 있는데 뭐 살까요? 키티가 그래야지 옷을 사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전 모자를 너무 사고 싶습니다. 짱 귀여워요. 그리고 신발까지 세 세트로 해서 주문을 해서 자, 다음에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미보카드는 그 주민을 영입을 할수 있잖아요. 그 전에 물건들을 다 사놔야지 됩니다. 안 그러면 주민으로 먼저 영입을 하고 캠핑카를 이렇게 불러올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물건들을 다 데려오고 난 뒤에 얘네들을 데려올 생각입니다. 자, 옆에 있는 차는 뭘까요? 갈매기가 그려진 거 보니까 뭐, 걘가? 누구지? 또이 친구가 왔네요. 조니. 조니는 패스. 아미보프 캠핑장에는 기본 NPC들이 와서 그런지 그냥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파는 걸 보면은 뭔가요? 수도꼭지인가요? 정원 수도꼭지래요. 필요 없어. 하고 농구공이 있는데 제가 지금 티켓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냥 구경만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제가 잊었던 게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낚시 대회가 있었는데 이미 끝났대요. 낚시 대회 엄청 재밌었다. 다음 대회도 엄청 기대되네. 저는 참여를 하지 못했지만 다음에 참여를 하기로 할게요. 낚시대회 시상식이 취소됐대요. 왜 그럴까요? 혹시 제가 참여를 안 해서 그런 걸까요? 다음에는 참여를 해봐야겠어요. 제가 오늘, 처리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늦게 왔는데요. 다음에는 좀더 재밌는 에피소드랑,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공지를 따로 올릴 테니까 꼭 들어주세요. 제가 생방을 할 생각인데, 캠을 샀는데, 얘, 화면이 잘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테스트 방송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한번 공지를 내고 찾아뵐 테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